지금 조무락 계곡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가평의 원시림과 가장 우리만은 오아시스라고 할 수 있는 조무락과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조무락 계곡의 복호동 폭포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산 성룡산 조무락골 계곡 바로 이곳입니다. 이 길로 올라갑니다. 아, 38교에서 한 1.9km 올라왔고요. 성룡산 정상까지는 4km, 복호동 폭포까지는 아직도 1km 정도 더 올라가야 되나 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폭포까지는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 계곡의 수량을 한번 보세요. 엄청납니다. 저는 지금 이 길로 해서 쭉 폭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기도 가평군 성룡산과 화학산 자락에 있는 복호동 폭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복호동 폭포는 조무락 계곡의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지금 거의 도착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복호동 폭포의 거대한 모습을 함께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가 엎드려 있는 것 같다 해서 복호동 폭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물체입니다. 바로 저 위에 있습니다. 복호동 폭포에서 내려오는 이 계곡의 물입니다. 이곳은 엄청나네요. 제가 10여 년 전에 여기에 들렸다가 오늘 다시 들렸습니다. 아, 올라가는 숲은 울창합니다. 길이 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왔다 갔다 했던 흔적들입니다. 길이 반들반들하네요. 물소리가 아주 많습니다. 복호동 폭포입니다. 아, 요즘은 데크길을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복호동 폭포가 바로 제 눈앞에 있습니다. 아, 수십 메터는 될 듯 합니다.
여기가 버커동 폭포입니다. 아, 장난이 아닙니다. 아우, 시원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가평군 북면에 있는 성룡산과 화학산 자락에 있는 버커동 폭포를 찾았습니다. 호랑이가 엎드려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버커동 폭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높이가 30m 정도 이릅니다. 엄청난 수량의 물줄기가 폭포를 통해서 쭉 흘러내립니다. 이 버커동 폭포에서 내려오는 물이 조무락 계곡의 근원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